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매 영상당 한 분에게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스타벅스. 네, 안녕하세요. 요차와트의 이대리 전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좀 아쉬워요. 그렇네요. 그죠? 네. 네, 구글 이 유튜브의 정책이 바뀝니다. 약관이 바뀌었어요. 네. 12월 10일부터,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아,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영상이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내일이죠. 네, 화요일부터 적용이 되는, 예, 새로운 약관이 됐는데 나중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다시 바뀔, 네,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일단은 이번 주 주차가 이제 5주 차인데 5주 차로서 마지막, 아, 너무 진짜 마음 너무 아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번 주 아마 저희 이제 5주차 이벤트 왜 안 나오지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네, 네, 지금 최대한 마지막 날까지라도 최대한 많은 분께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가 그때 추첨을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커피 쿠폰 당첨자를 발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인데, 네, 원하시는 커피로 말씀해주세요. 오늘은, 예, 진짜 마지막 주니까, 네,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아트 아닙니다. 라떼도 나오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 뭐 프라푸치노 상관없어요. 응? 네? 프라푸치노 괜찮아? 자바치 막 초코칩 프라푸치노 괜찮아요? 아, 줘요. 그래요. 아, 주라면 돼요. 네, 네, 드립니다. 네,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에 당첨되시면은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실 때 뭐 먹고 싶다 얘기해주세요. 그쵸. 쏘겠습니다. 네. 스타벅스를 사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죠, 커피라도 한 잔을.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게, 아, 너무 아쉽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추첨할 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네, 여기부터 시작인 거죠. 네. 네, 일단은 저번 주에 제가 배터리, 이제 스마트키 배터리 교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네, 여기에서 드릴 분 바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몇 잔이죠 그러면? 어, 그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6분. 네, 16분께. 네, 뭐 묻고 더블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 두 개 됐으면 두 개 됐어요 얘기해 주시고요. 네. 어, 정말 저희가 너무나도 아쉬운 게 요 이벤트를 계속해서 매주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좀 이 약관 변경 때문에 이제 이벤트를 못하게 막는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요게 5주 차면서도 마지막 주차가 되었습니다. 아쉽습니다. 좀 더 빨리 시작했으면 진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예, 그죠, 어, 좀 감사의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시간인 만큼 그 다음에 좀 진짜 인생은 타이밍 같아요. 그쵸.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인데 그 안 맞았다고. 그쵸, 안 맞긴 하죠. 안 맞긴 하죠. 5주밖에 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쵸. 근데 혹시 커피 쿠폰 때문에 댓글 다신 거 아니시죠? 그쵸? 그런 걸 좀 물어봐요. 아, 아니실 거예요. 그쵸? 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로 댓글 많이 달아주실 거라고 저희 믿습니다. 진짜. 네. 많이, 네, 사랑해주세요. 저희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요차어때가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뵐 거고요. 네, 저희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계속해서 저희 채널 절대 없어지지 않게 저희가 방어하는 거니까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 네, 이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탁송이요.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강원도 삼척이요. 가능합니다. 네. 아, 부산이요? 부산도 가능합니다. 네. 땅끝마을 해남이요? 땅끝마을 걱정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요? 제주도 배 띄워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네? 평양이요?